지금서부터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것이 뭐니냐 하면 수수랍니다. 수수. 수수. 참새가 쪼아먹는 수수. 아직은 양파로다가 요거를 안 해줬는데도 아직까지는 참새가 쪼아먹지를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언니네 집에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로 몇 분 걸리니? 15분? 15분 거리에 있는 언니네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수를 찍고 있습니다. 와, 언니 왜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우리들 지금 붉은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랑 좀 보세요. 고랑이 넓게 해놓고요. 언니 내가 영상 찍어요.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니까요. 언니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끝물 고추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병도 하나도 안 났고요. 어쩜 이렇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 살짝 얼굴만 보여주세요. 여기가 우리 언니 둘째 언니고요. 저희 집이 딸이 다섯인데 둘째 언니네 집에 온 거랍니다. 첫째 언니는 미국 시애틀에 가서 살고, 둘째 언니는 여기서 살고, 셋째는 나고, 넷째는 LA, 미국 LA에 가서 살고, 다섯째는 막내입니다. 막내야, 니네 동네가 무슨 동네예요? 하산이 뱀이랍니다. 고런이 근처 막내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막내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막내는 우리 집 막내. 근데 수수가 진짜로 이렇게 하늘도 맑고 수수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와, 진짜 언니네 농사 잘 줘요. 와, 대박. 따봉. 대박. 와, 수수가 이렇게 잘 됐어요. 바람 살랑살랑. 하늘 좀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수수랍니다. 수수. 와, 대박. 이렇게 고추밭 위에다가 수수를 쫙 심어 놨는데 요렇게나 잘 됐어요. 서울 사람들, 도시 사람들 수수 구경 못했죠? 요거가 수수랍니다. 저희들이 수수 팥떡 해먹는 수수. 와, 대박. 나 자꾸만 대박 대박 그랬냐? 아, 이게 습관화가 돼서 그러네. 대박 대박 하고. 언니 내가 대박 대박 하고 요거 시애틀 언니도 볼지 모르니까 언니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시애틀 언니한테요. 우리 언니 형부, 제가 영상 찍고 있어요. 형문에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네, 형부 한마디 해주세요. 시애틀 언니가 보게요. 영상 보고 와, 우리 셋째가 유튜브를 하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선 아주 좋아요. 아주 우리 형부가 아주 좋아요 하고 있습니다. 형부 V자도 이렇게 해주세요. 와, 우리 형부 최고. 최고. 아주 좋아요 하면서. 형부 나중에 제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아요도 쾅 눌러주시고요. 이미 구독은 했습니다. 그리고 제 하루에 그리고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우리 형부가 좋아요 누르고 있거든요. 우리 형부 최고. 언니 우리 언니가 웃어요. 그래서 막내요. 막내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좋아요 나도. 좋아요. 셋째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고요. 좋아요 눌러주고요. 그런답니다. 여기 수수밭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분 영상으로 찍고 제가 오늘은 언니네 집에 4시간 힐링 왔습니다. 여기가 힐링 온 거랍니다. 차 타고 20분 슝 달려오면 언니네 집으로 제가 힐링을 와서 이따가 이제 점심때 되면은 맛있는 거 우리 형부가 시켜줘가지고요. 저희 그거 점심 먹거든요.
한국 최고. 그래서 우리 먹는 거 잘 먹어. 아니다. 무궁화꽃까지 찍어야지 돼요. 어디로 이렇게 갈 거냐 하면은요, 요거를 제가요 5분 동안 일은 안 하고 요렇게 조절이 종달새처럼 하는 건데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우리 언니네 무궁화꽃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꽃은 이제 끝물꽃을 따는 건데요, 엄청도 많이 땄어요. 와, 병도 안 나고 어떻게 요렇게 잘 됐는지. 여기 무궁화꽃도 요렇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 언니네 집에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의 우리나라 꽃. 언니네는 이런 꽃나무도 엄청 많아요. 와, 이렇게 많은데요. 이렇게 무궁화꽃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로 와보세요. 저를 따라와보세요. 여기 언니네 집이에요. 국화도 많고요. 오늘 딴 것들이요. 그리고요, 호박도요. 이거 언니네 집에 호박도요. 이거 봐봐요. 빨간 호박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와, 대박. 그리고요, 오늘 지금 우리들이 따는 고추 이렇게 쭉 따고 있습니다. 이게 끝물인데도요 엄청도 좋아요. 이게 오늘 몇 박스 딸까요? 아마도 10박스는 넘게 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사진을 찍고 꽃사진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엄청 예쁘죠? 요 꽃이 해마다 이렇게 피는데요, 엄청도 예쁘답니다. 쭉쭉쭉쭉 언니네 조경점 구경할까요? 집에 마당에 조경점. 그리고요, 엄청도 예뻐요. 예쁘게 해놨어요. 여기도 들어오는 입구에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요. 또 여기에는요, 먼저 방울도마도 있던 자리를 또 쪽파를 심어가지고 쪽파를 요렇게나 예쁘게 해놨습니다. 와, 우리 언니 요런 것도 참 잘 가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들어오는 여기 문에는 이게 무슨 꽃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도 예뻐요. 와, 언니네 집 예쁘다. 와, 완전 예뻐요. 쫙쫙. 이쪽에는 개복숭아가 그냥 미처 못 따가지고 이렇게 엄청도 많이 있답니다. 와, 그리고 이쪽에는 국화를 쭉 심어놨어요. 가을 국화. 이제 추석 때 지나면은 국화꽃이 예쁘게 피어 있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기서 이렇게 힐링을 하면서요. 힐링하기 딱 좋아요. 언니네 집에서 놀면서 힐링을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배롱나무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 여기 보이는 게 배롱나무인데요. 와, 사철나무랑 여기 오엽송서부터 엄청 예쁘죠? 오엽송. 와, 배롱나무 구경하세요. 여기 배롱나무가요 엄청도 큰데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언니네 집에 와서 고추 타면서 힐링하게 하였습니다. 와, 짝짝 하우스에도 짓고, 여기 뒤에는 마을회관이 있고요. 바로 마을회관이 있고요. 여기는 언니네 집이고요. 오늘 고추 따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9분 영상은 고추 따는 날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무궁화꽃 보면서 마무리. 오늘을 즐깁니다. 이상은 바오쌤이 유튜브 찍으면서 고추 따는 날 4시간 힐링을 하였답니다. 예쁘죠? 찰칵.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오쌤입니다. 자, 고추 따는 날에 영상 찍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입니다.